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엘리트는 조금 찾기 힘들겠다. 그러면은 그냥 엘리트를 쿨하게 포기하고, 아니면 이쪽 길로 가가. 돈 없이 상점 보고, 그 뒤에 불두개 보고, 엘리트 두개 보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발화 금속화 유령가 보. 보스가 저 양반이네요. 금속화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수비 지울 걸 그랬나? 화염 장벽. 철의 파동. 대학살. 방금 먹었던 철파 대학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엘리트를 잡으러 갑시다. 엘리트 두 마리를 잡네. 저 마지막 불에서는 금속화 강화하고 어퍼컷이다. 아니면은 어퍼컷을 먼저 강화를 할까? 짱퍼컷. 초반 유물이 에너지 포션, PP 무모한 돌진, 분노. 이제 수비 카드 조금 챙기고 싶은데 잘안 나오네요. 아, 흘려보내기 나왔다. 에이, 의심. 에이. 의심 극혐. 그러면은 저거 어퍼컷 강화하는 게 먼저겠죠? 참호. 웬 참호. 벽돌도 하나 넣을까? 금속화 체력 관리하기 편해요. 벽돌. 짱퍼컷. 아예 포션 먹을 걸. 체력도 많은데 그냥 가지 뭐. 팔로 간섭이야. 대학살이 다 좋은데 이럴 때가 문제야. 휘발성. 아, 한대 때려도 되는데. 일도 하고 나서 정신이 몽롱한가? 민터 포션, 바리케이드 악마의 영상. 진로 선택 시간인가?
당밀 참호흡 살이 가능한 각이었던 거임. 다리 들고 하죠. 고민될 땐 잔혹성. 아, 고민 안 돼요. 아, 가포엠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스네코 해도 되겠는데? 대학살 어퍼컷 강타 바리케이드면은. 킹네코. 아, 안 사요. 그러면 이제 참호 집는 게 제일 좋고, 대갑축을 쭉 합시다. 1층에서 대갑축 거의 못했죠? 여기 물음표 3개 이어서 갑시다. 계속되는 서순. 참호 몸박 구스트의 상태가 너무 아프다. 짱둥이질 안 나오나? 참호가 정말 필요한데. 대학살 빠이. 참호가 필요해도 참호. 조금만 참호. 제발 좋은 거. 아씨, 불격이 왜 나와, 미친. 몸박 집어야 되나? 저 단검 좋습니다. 이게 몸박보다 다른 카드가 더 센데. 엄마 저거 왜 저렇게 세냐? 역시 선택받은 자라서 강하군.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선택 못 받았는데. 저 정도로 세니까 선택받을 만하다. 대학살로 왼쪽 거 잡고. 안 나오네. 니만님 반갑습니다. 에이, 너무 정직한데? 스네코의 눈왜 이렇게 정직하죠?
다음 첨탑을 찾아보자. 스네코가 저한테 원한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33333. 갈비지겜. 체력단 하나. 신속 포션 지워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하. 콱콱. 31들 들어온다. 너무 세다 진짜. 역시 선택받은 자는 다르구나. 선택받지 못한 내 캐릭터. 사모 없이 함부로 스네코에 손대는 게 아니었어. 살긴 사나. 근데 이거 살아도 산게 맞나?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응, 읽으면 죽어. 아씨, 망했다. 케밥님 반갑습니다. 바리케이드 코스트 누가 저렇게 정직하게 해놨냐? 사기 좀 쳐라. 이번엔 그래도 조금 낫다. 아이, 모기 좀 치워봐. 킹기 가더리. 클로스라인. 파리. 보기. 슬네 수비 어퍼컷 약살. 고기 덩어리로 이득 좀 보자. 악마의 영상, 나이스. 자야겠죠?
짱마가. 연코바리. 아이코스 왜래? 짱마파 1코. 발이랑 짱마파만 내 편이구나. 역시 잠자길 잘했어. 화염 장벽 이런 거안 나오나? 그럼 이제 악마의 형상 강화하면 되나? 이러면은 잡긴 잡겠죠? 내 발이 발이 되다 임마. 발이 코스트 상태가 안 좋네요. 뺏었다가 가져와서 저렇긴 한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젠장. 아, 세상에, 진짜. 아이, 미친 코스트. 딱대미네. 똥겜 수준. 쓰레기 노잼 내고. 아, 서순. 서순 아닌 척. 유진님 반갑습니다. 악마화 언제 쓰냐? 1242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번엔 살겠는데, 이제 바리케이트 쓰고. 수비균이 썼다. 0코스트로 나왔었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대검이라도 넣었어야 했나? 부메랑 칼날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물. 재물특 0코스트 아님. 그래서 안쓸것 같은데요. 쓸까? 아스트롤라베. 지금 공격 카드가 너무 없어서. 와, 저런 똥댁으로 자동 인형을 잡는데 모기를 못 잡네. 모기는 못 잡겠는데요. 네, 가프의 미후 감사합니다. 지금 딜 카드가 너무 없다. 아니, 몸풀기는 왜 주는데? 그냥 때려서, 아유, 져서. 네, 미련 안 가질랍니다. 코스트 유물이 나왔어야 했는데 코스트 유물도 안 나왔고. 캐노다. 3호라도 나오면 좀 살만할란가? 보스도 도누 데카야? 회복 불가하면은 바로 끝장나죠. 이유준 999골드 골드 쓸너 싫어. 희귀유물 하나 줘보쇼. 지금은 웅장한데 나오는 애는 별로. 나오는 애는 허접이잖아. 전액 성극현. 빠바밤. 아이 쓰레기밖에 안 나오고 진짜. 어떻게 고기각은 볼수 있겠다. 살살 맞으면 고기 가능. 상태 이상은 코스트 안 바뀌는 것 같네요. 아 잠깐만, 이거 고기각 못 보겠네. 맞을 수가 없잖아.
점액 투성이라도 쓸 거야. 맞기가 좀 힘든데. 재물 아까 썼어요. 아, 그냥 잡자. 도박집, 도박집 좋다. 네, 무감각이라도 써야 되나? 지금 무감각 있어도 어지러움 말고는 채울 게 없잖아요. 아, 이거 해봅시다. 지금 너무 많은 게 부족해서. 도박집 시작할 때 카드를 돌릴 수 있어요. 첫턴 엔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대기해야 될것 같은데. 방어도 한참 쌓은 다음에. 전투 장비라도 왔나, 올란가? 힘 올려서 한 방에 잡아야지. 네, 그러게요. 거의 스네코 집은 게 참호 보고 집는 건데, 이게 참호가 없네. 이것이 스네코다. 1층에서 걸렀던 그 이도류 악마의 영상, 이도류 금속화, 기타 등등. 이도류 몸박, 이도류 발이? 그건 필요 없잖아요. 몸풀기가 제일 필요 없겠죠. 이도류 금속화 잡혔다. 이거 포식각 볼수 있겠는데? 덱한 바퀴 돌려서 포식 씁시다. 불태우는 타격. 포식아. 야! 포식 어디 가냐? 냠냠냠. 기사회생이다. 근데 지금 수비 두 장밖에 없어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무감각도 안 집었고. 흘려보내기를 강화할까? 금속화를 강화할까?
불격은 좀. 삽질이 나오려나? 상자 저기 있구나. 마트리오시카 나쁘지 않네. 근데 삽도 나오고 마트리오시카도 나오고 이거 시드가 왜이 모양이야? 그냥 유물을 주세요. 유물 뽑는 유물 말고 유물을 주세요, 그냥. 이도류 발이 극혐. 아, 코스트 말도 안 되네, 진짜. 감성님 구할로 감사합니다. 나이스. 신속 포션. 금속화 또 넣어. 금속화. 아이언맨. 간다, 아이언맨. 지금 펜타그래프 대박이겠죠? 금금금 금속 그 자체 닭그릇 왜 대검이요? 아이, 그놈의 이도류 발이. 바리바리. 그냥 삽질이나 할까? 난관 극복. 킹짱저 좋다. 펜촉 하나 지우죠. 같이. 아까 이상한 거 사서 가지 못산. 네, 무장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고는 없었다. 가방, 수리범. 펜타그램. 33333. 대표친 코스트. 조금 맞자 들어오더 보게. 앙바의 형상 또 3코스트야. 아 그래도 써야지 어쩌겠어. 꼬아도 어쩌겠어. 얘들한테는 무장해제가 필요가 없어. 저거 파워포션 아닙니다. 약화나 걸자. 하필 꼭 이렇게 보스전 돼서 코스트가 저 모양으로 나오네. 막을 놈의 재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아이 코스트 꼬라지 왜 이러냐. 병법성. 이 정도면 잡아왔다고 봐야겠네요. 뭐 여기서 내가 더 피 채울 방법은 없고. 아 포식 가능하구나. 펜터그래프로 60 정도면은 체력을 많이 채웠다. 빨리 무장해제 강타 포식. 다음 턴 핸드 헬이네. 그래도 이번 턴에 저거 뭐야 백년 퍼즐 발동하니까 악마의 형상을 써야겠죠. 다른 파워는 제쳐두더라도. 아 불격 쓸걸. 아휴. 금속화도 이득이긴 한데 그죠. 금속화도 이득이죠.
철파를 복제할까? 병법 서각 사동님 반갑습니다. 강타 서순. 이제 악마의 영상이라서 깨긴 깰 것 같거든요. 나는 수비만 열심히 챙기면 되고. 복제 잘못해서 핸들 꼬이면 안 되니까요. 방금은 0코스트 복제하는 게 나았으려나. 아, 별 상관 없겠다. 금속화 다 썼어요. 다섯으로서 잡았다. 악마의 영상과 바리케이드 중 뭘 집을지 고민했지만 결국에 둘 다 집었다. 이도류 금속화 나이서. 이게 빨간 맛이다.